지금 그 여기 노트북은 이제 웹엑스 참여, 여기는 그 시스코의 코드에 있는 컨트롤러 터치로 되죠. 여기에 지금 그 시스코에서 오는 두 가지 자료, 파워포인트와 그 화면이 같이 나가고 있는 것을 아이스튜디오 다섯 개 데스크에 넣고 아이스 출력 화면이 여기 렌더가 되는데 그걸 웹엑스로 보내서 보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든 메인 장면은 여기에 있는 이 장면을 보게 되고 이렇게 이제 그 쿼드캠 저 앞에 있는 이 쿼드캠하고 다림 시스템 연결하고 여기 추가로 다림에서 제공하는 세 개의 HD 트래킹 카메라를 넣어서 이 안에서 지금 그세 명이 앉아서 공동으로 이제 회의를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셋업으로 어디든지 해놓게 되면 다른 거는 만질 것이 없고 이제 그 우리 다림 스튜디오에서도 이런 장면이 이렇게 처음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쭉 들어갈 때쭉 들어가죠. 거기 나온 사람도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웹엑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기 화면이 나가고 있고 저렇게 보이는 장면에 여기서 파워포인트 이제 바꾼다. 이제 파워포인트 쪽에서 이제 그 이게 손이 가면 이렇게 발표하는 사람이 그 저절로 이렇게 돼서 이제 텔레 프레젠테이션 방식의 화면이 나오고 그때 발표자와 파워포인트가 전체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올라가면 자 이렇게 하고 포인터도 움직이면 설명을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실시간으로 지금 여기 웹엑스 화면 노트북에 전 세계에서 웹엑스 참여한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인데 여기 중요한 점은 웹엑스에 보니 그동안에 사람 얼굴이나 자료만 봤다면 이제는 이렇게 합성된 장면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멋있는 장면들이 나가는 이런 그 매트릭스 스위처와 비전 믹서를 그 조작하는 것이 그동안 회의실에 보면 회의 방송실에 사람들이 앉아서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버튼만 이렇게 누르면 장면이 전환되면서 그것이 바뀌게끔 이렇게 변해서 이 오디오 발표하는 사람들이 누르기만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장면이 가는 것을 특별히 개발해서 본격적으로 VR 장면, 방송국을 완전히 자체적으로 화상에서 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것이 여기에 장치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세계 최초로 어떻게 보면 텔레 프레젠테이션 컨퍼런스, 그것도 시스코가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시스코 굉장히 많이 들었죠. 관공서에 있는 모든 시스코, 폴리컴들은 이런 방식에서 본격적으로 다림에서 만든 그 아이데스크,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아이데스크를 현재 있는 데 집어넣게 되면 기존에 두 개의 모니터가 있던 방에 이렇게 다양하게 유튜브 방송서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스톱 되지? X 길이가 제한되는 거냐? 그 정도였나? 유튜브 시작 안 하고 있어. 했어. 여기 했잖아.